할렐루야. 아, 저는 한 달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속도감이 틀리시겠지만 이제 어쨌든 오늘로서 저는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 그동안 참 많이 배웠고 제가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다시 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서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또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냥 충성이 아니고 무슨 충성이에요? 온전한 충성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쭉 한 30년 넘게 해오면서 보니까 충성을 시작은 하겠더라고요. 시작은 하겠는데 정말 온전히 충성하는 거 끝까지 충성하는 게 참 힘들어요. 가슴에 불이 붙고 또 요즘 애들 말로 휠이 꽂히면 그래 이거야 시작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서 끌고 나간다는 것 그리고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복합적인 무엇이 맞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군에서 보직이 뭐였는가 하면 혹시 딱까리라고 아십니까? 제가 딱까리를 했어요. 군대 말로는 딱까리고 이제 행정용어로는 당번병인데 남자가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딱까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거의 식모살입니다. 몸종이에요, 몸종. 게다가 이제 고약한 상관을 모시게 되면 3년 내내 이제 곡소리 나는 겁니다. 참 스트레스가 많은 자리예요. 뭐 상관님 눈치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율을 다 맞춰야 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조금 더 쌓이니까 스탠레스가 되고 이게 나중엔 암이 되겠더라고요. 암이.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1년 넘어가니까 푸는 방법을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 CP 막사 뒤에 가면 나직한 야산이 하나 있는데 1조 조모가 끝나고 이제 딱 제일 먼저 그 야산에 혼자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때 그 TV에 갯바위에 서가지고 우통벗은 탤런트 하나가 이제 파도 치는 그 바위에 서서 드링크젤을 하나 손에 들고 이런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우루사. 기억 안 납니까? 그걸 이제 제가 패러디를 한 거예요. 오늘도 좋은 아침 시작에 내가 있다. 끝까지 충성. 항상 이 구호를 이제 외쳤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이제 총주제가 충성인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충성이라는 주제를 차라리 쓰려면 1장에 쓰든가 아니면 끝장에 쓰든가 하지 왜 하필 4장쯤 위치해서 기록이 되었을까? 요 두 절을 달랑 외워서 알고 있는 것하고 앞뒤 전후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다가 생겨났고 누구에 의해서 개척이 됐고 무슨 사연이 있었던 교회인가 이거를 좀 알 수 있어야 오늘 본문이 그 전체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그 백그라운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누가? 대답을 좀 하세요. 사울이죠? 아, 바울이죠? 바울. 저도 헷갈리네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잠깐 혼자 머물면서 이제 찾아올 친구들,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곧 며칠 혼자서 기다리는데
아덴의 그 마르샤 언덕에 양옆에 쫙 하얀 대리석으로 늘어선 우상단지들을 보게 됩니다. 전부 그리스 신을 중심으로 한 우상단지들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일으켰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대신 가로채는 이 말 못하는 우상단지들을 바라보면서 격렬한 분노를 일으켜서 사건을 벌려요. 아덴의 철학자들과 큰 변론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사골치고 쫓겨갑니다. 혼자서. 그 쫓겨서 흘러간 데가 항구 도시인 고린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도시이면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음란해요. 그래서 음란의 대명사가 뭐냐 하면 고린도 사람 같은 인간들, 이럴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는 바울이 의도하거나 무슨 계획을 하거나 작정해서 온 데가 아닙니다. 이게 쫓겨서 온 데예요. 그게 홀로 떨어진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교인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헌금도 모아 주고 또 생활비도 보태주고 해서 호구지책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교인도 없고 친구도 없어요. 동료도 없어요. 홀로 떨어졌습니다. 당장 온 위기가 뭐냐 하면 생계의 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무슨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 짓는 기술. 자연스럽게 천막 짓는 가게를 아름아름 다니다가 어느 가게에 딱 들어갔는데 젊은 부부가 앉아있어요. 사정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아덴에서 이렇게 쫓겨왔는데 여기 일자리 하나 없습니까? 그 부부가 바울의 사정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아이 마침 잘 됐다고. 사실 우리도 여기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거기 터잡고 잘 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임금이 즉위를 하면서 로마 시내 모든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은 다 철수해라 명령이 내려져서 쫓겨가지고 흘러흘러 온 데가 고린도입니다. 사람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섭리 속에 실질적으로 도망자 셋이 우연히도 그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 고린도에서 만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사람의 끝이 언제나 끝이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자연스럽게 이 가게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천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또는 남는 시간에 이 부부와 함께 사도 바울이 뭘 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뭘 했겠습니까? 무슨 고스톱을 쳤겠어요? 뭘 했겠어요? 자연스럽게 깊은 성경 공부를 요즘 말로 하자면 제자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면서 이 집에서 뭐가 생성이 됩니까? 고린도 교회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부가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탄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도망자 셋이 우연히 고린도에 만나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교제하면서 만들어진 교회가, 개척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바울이 의도했던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생겼어요. 열심히 사람을 세우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한 2년 남짓 하는 가운데 교회가 반듯하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일꾼도 세워졌어요. 근데 그때는 요즘처럼 목사 한 분이 한 교회에서 10년, 20년씩 원로 목사 될 때까지 만세 반성 마냥 그렇게 눌러 앉아서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나 그런 형편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복음 전할 때는 많고 목회자가 절대 부족했을 때예요. 여기 한 2년 남짓 목회를 한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장로님들에게
교우들에게 일꾼들에게 이 교회를 부탁해 놓고 자기는 어디를 가냐 하면 에베소로 떠납니다. 근데 떠나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치 그 장터에 가는 엄마가 애들만 두고 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교회가 별일 없어야 될 텐데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열심히 또 목회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개척해서 일군 그 고린도 교회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리더십이 빠져나가니까 이 어린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 같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잠복했던 문제가 다 불거진 겁니다. 들었는데 보니까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뭐 심지어는 음행의 문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성찬의 문제, 헌금의 문제, 시시콜콜한 문제가 다 밑바닥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중에서 제일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 하면 분파 문제였어요. 송목사파, 이목사파, 왕목사파 이래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파벌이 생긴 겁니다. 요즘도 아주 미숙하고 영적이지 못한 교회 안에서는 이 경상도파, 전라도파가 또 있어요. 뭐 우리가, 남이가, 그럼 남이지. 예? 이래가지고 지방색을 따지고 교회에서 이런 짓들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날처럼 KTX가 있기를 비행기가 있기래요. 달려갈 수는 없고 편지를 하나 써요. 디도를 좀 오라 그래. 디도. 제일 믿을 만한 제자였어요. 야, 너 이리 좀 와라. 내가 편지 한 통을 써줄 테니까 이거 빨리 좀 갖다 주고 와라.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더냐.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고쳐라. 그리고 야단을 치기 시작해서 열 가지에 걸쳐서 지적을 합니다. 이 서신이 뭐예요? 이게 고린도 전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서신서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1장서부터 보면 인사 허겁지겁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내용이 뭐냐면 야단치는 내용이에요.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이렇게 고쳐라. 그 중에서도 3장까지 일관되게 야단쳤던 내용이 뭐냐면 분파 문제였어요. 이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가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또 만들지도 않은 이수파까지 만들어가지고 지들끼리 파벌 싸움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학부를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찍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일찍이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험한 목회 현장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뭐 강대상에서 목사님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건 일도 아니고 이 본당이 있으면 이 가운데다가 막 경호원, 경찰 세워놓고 이쪽에서는 통성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투석전하고 이런 걸 봤어요. 어느 교회는 재직회만 일단 하여간 6시간을 기본으로 해요. 기가 막히죠. 하여간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암흑의 장로파, 암흑의 목사파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은 이렇게 좋은 교회 출석하는 분들은 그런 걸 못 보셨겠지만 그런 교회를 혹시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재직회를 6시간 시작하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 이제 그날 주제가 의제가 구제에 대해서 구제 김 집사님 파에서 이제 김 장로 파에서 자 이렇게 구제합시다. 그러면 반대파에서 의장 이렇게 목소리도 뭐 벌써 달라요. 그리고 손 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반대요. 그러면 이제 가재미 눈이 돼가지고 옆으로 째려봐요. 저 인간은 오늘따라 머리를 왜 저렇게 벗고 와가지고 시시 사사건건 시비야.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또 가만히 있나요? 야, 내 대가리 볶는데 내가 보태준 거 있냐? 그래가지고 의제는 구제가 의제였는데 어느 순간에 싸움이 확전되다 보니까 그 구제는 삼배바지 방구 세듯
사라져버리고 이제 대가리 볶은 거 가지고 이제 싸움이 시작이 돼요. 항상 영적이지 못한 교회는 싸움이 늘 그렇습니다. 본론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거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감정적인 싸움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고 길어지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교회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피로감이 옵니다. 피로감이 오면서 슬슬슬 교인들 마음속에 어떤 정서가 자리 잡냐면, 야, 이건 뭐 내가 이지단다고 우리 남편이 벼슬이 올라가냐, 별을 따냐, 월급이 더 올라가냐, 내가 이 욕을 먹고 주일마다 와서 이거 무슨 짓이야? 내가 왜 이 짓을 해?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맡긴 또는 그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일을 집어 던지게 됩니다. 나 안 해. 너 김 집사, 너 다 해먹어. 넌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 얼마나 잘하는지 두고 볼 거야. 너 다 해먹어. 나 안 해. 반드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누가 노리는 수입니까? 누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요? 아니에요. 마귀 새끼. 이게 마귀 새끼들이 노리는 수예요. 사탄은 언제나 비본질적인 싸움을 일으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인생에 또는 그 교회에 맡긴 하나님의 잡을 놓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서부터 3장까지는 개바가 뭐냐? 바울은 뭐냐? 교회 웬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기냐? 그래서 3장 21절을 보세요.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기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충성이라는 4장의 이 주제가 등장한 문맥과 맥락이 이제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충성이에요. 어떤 유혹과 집어던지고 싶은 일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맡긴 일은 놔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여기까지는 맥락적 배경이었고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제가 충성인데, 이 충성이라는 말을 이런 문맥에 이해 없이 충성 1. 부지런해야 된다. 3. 2. 일찍 일어나야 된다. 3.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충성을 해석해버리면 그건 국어 낱말풀이식 해석이고 설명입니다. 그건 성경의 이름을 꼭 빌리지 않아도 회사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고 강연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고 학교 가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충성이라는 주제는 이런 문맥에서 나왔다는 걸 놓쳐선 안 돼요. 그러면 충성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뭐를 맡은 자?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 자,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을 때문에 오해를 많이 가져요. 그 이런 본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전문 사역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아닙니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무쇠테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무쇠테리온이라는 말은 경륜이란 뜻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경륜을 목회자들에게만 맡겼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경륜을 인생의 노선에서 맡은 자들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우린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인생길에 하나님의 경륜을 맡은 자들이에요. 그게 일꾼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런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현대적 의미로 일꾼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여기에 쓰여진 이 단어는 몇 년 전 글입니까? 2000년 전 글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 글이라는 것은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어 낱말 풀이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말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휘포. 따라서 하세요. 휘포. 헤레테스. 휘포라는 말은 무엇 무엇 아래서 전치사 언더 뜻입니다. 언더 무엇 무엇 아래서. 그다음에 헤레테스라는 말은 노젓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서 읽으면 휘페레테스, 즉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즉 이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쓰던 단어가 아니라 뱃사람들에게만 해당해서 쓰던 전문용어입니다. 그럼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영화 한 편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그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문화지수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배너라는 영화를 못 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못 본 사람. 다 봤죠? 자, 그럼 오늘 좀 얘기가 되겠네요. 예, 다 본 걸로 이제 인정을 하고. 그 배너에 보면 얼마 전에 타계하신 찰턴 헤스턴이라는 분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70년대 다닐 때 너무 이분이 인물이 좋으니까 이게 꼭 대리석으로 이렇게 빚어놓은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오종종하게 생긴 얼굴은 거의 다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그 사람 그 나오는 영화를 거의 다 봤는데 보면서 그랬어요. 야, 사내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생겨 먹으려면 저 정도는 생겨야 되는데 아주 감탄할 정도로 인물이 좋아요. 눈이 아주 우묵하고 코가 약간 매부리 코인데다가 이 옆에서 보면 이 조각칼로 이렇게 깎아놓은 것 같아요. 이 그분이 그 배너의 주인공인데 거기에 유대 귀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장교와 친구예요. 근데 커서 만났어요. 14년 만에 커서 만나가지고 서로 반가웠는데 그동안 서로 많이 달라진 거예요. 입지도 달라지고 생각도 많이 달라진 거예요. 오해를 이제 갖게 됩니다. 종교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이해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베노는 민족을 위하고 로마 이 장교가 된 친구는 로마 제국을 위하고 그러다가 이 친구의 계략에 의해서 베노가 노예가 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요. 지중해에서 로마 제국과 다른 제국과 이때 그 군함의 노예들이 전부 그때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동력이 기계가 아니라 전부 사람의 힘입니다. 그때 노예들이 투입이 돼요. 배너가 배 군함 밑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설명한 꼭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 영화를 보시면 그 배 밑에 나무 의자로 이렇게 양쪽으로 쭉쭉 여러분들 좀 죄송하지만 앉아있는 모습처럼 노예들이 이렇게 양쪽으로 앉아있어요. 그리고 손발에 뭐가 채워져 있습니까? 사슬, 착고가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손에는 노가 들려져 있고 구멍 뚫어진 배 밖으로 노가 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복도쯤에 앞자리로 제가 서 있는 위치쯤 오면 사람 하나가 거꾸로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 아, 바테메요. 조그만 북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북 치는 사람이에요. 북을 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북을 칠 때 영화를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칩니까? 니나노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쳐요? 아니에요. 갑판 위에 그 배 총책임자인 호민관이 계속 사인을 내려줍니다. 야야야 빨리 왼쪽으로 천천히 그러면 이 호민관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북치는 사람이 둥둥둥둥 스피드가 달라져요. 그리고 둥둥둥둥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예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를 젓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전체 배가 움직이는데,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요 개념 속에서 생성된 단어예요. 즉,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젓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졸다 일어나가지고 중간서부터 듣고 배너2가 나왔나? 이러면 안 돼요. 그 양 옆에 노예들이 앉은 줄 맨 저 끝에 노예 하나가, 이거 영화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해를 위해서 머리를 짜가지고 만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깨서 듣는 사람은 착각하면 안 돼요. 저 끝에 노예 하나가 생뚱맞게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저 아저씨,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뭐하러 가는 겁니까? 영화에는 없어요.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에서 그 당시 모든 문화적 이해를 놓고 따지고 볼 때 그 노예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당신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소? 한번. 예? 잠도 깨울 겸 한번 물어보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뒤지게 맞는다. 그건 맞아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그거는. 자, 지금 지중해 한복판에 수백 척의 배가 제국과 제국 사이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놓고 한판 대전을 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배 밑에 일개 노예, 노예는 그 당시 뭡니까? 물건이, 이건 인격이 아니에요. 일개 노예가 생뚱맞게 손을 들더니, 이 배가 지금 어디로 뭐하러 가는 겁니까? 물어서 대답을 해준들 이해가 갈까요? 올까요? 응? 오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로마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노예에게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 로마의 승리와 동시에 똑같은 승리자가 됩니다. 아울러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장교 같은 배가 파선이 되죠. 자기네 나라가 진 줄 알고 칼을 빼서 장교답게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 그걸 누가 막냐면 배너가 막아요. 로마가 이겼습니다. 나중에 그 배너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손에 반지를 빼주면서 배너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주었구나.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동시에 내 아들이다. 양자를 삼아요. 맞죠? 봤다며요. 맞습니다. 정확히. 예. 처음에는 내가 왜 여기 묶여서, 이 의미도 알지 못하는 북소리에 맞추어서 왜 노를 짓고 있어야 되는지 답답할 뿐이고 모르겠어요. 그런데 묵묵히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설득이 안 되지만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젓노라면 로마가 승리하는 날 그도 최종적 승리자가 됨과 동시에 자유인이 돼요. 자,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50, 70, 80, 40 생애를 살아오시는 어간에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걸어오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전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해석이 되어서 인생길 걸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없어요. 하나님, 하필 왜 이 길입니까? 왜 하필 이 인간입니까? 왜 하필 이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설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인생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숨을 돌이키고 쓱 걸어온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라는 시간이 와요.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이 붙드신 사건이었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신 역사였구나. 이거를 내 디딜 때 알아요? 지나고 나서 알아요? 언제나 지나고 나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이 순례길이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물 지으면서 전설처럼 불렀던 유명한 고전적 찬송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믿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내게 맡기셨는지, 왜 하필 여기에 나를 두셨는지, 왜 이 길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셨는지 해석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인생길을 다 설득이 되고 이해가 돼서 걷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가지를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며 그분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창호요? 이 분당이 좀 늦어요. 이창호는 언제적 이창호를? 요즘은 이창호 씨가 아니고 이세돌 씨입니다. 이세돌 씨의 바둑 기풍이 제일 세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기고 지고 이기고 지고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어느 바둑 전문 잡지를 보니까 이분들이 바둑 돌 하나를 놓을 때 몇 수를 헤아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수? 몇 수요? 슈슈 하지 마시고 대답을 좀 하세요. 몇 수요? 일부 때는 어느 바둑 전혀 모르는 아주머니 하나가 앞에 앉아가지고 백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는 줄 알았어요. 2부 때는 또 이 찬양대 쪽에서 누가 열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는 김에 좀 더 쓰라 그랬어요. 50수. 이거 엄청난 거예요. 50수를 헤아립니다.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이제 바둑을 좀 둬요. 저는 이제 몇 급이냐면 18급입니다. 참고로 이제 바둑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둑은 18급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하자면 18급은 어떤 수준을 얘기하냐면 상대방이 바둑 알을 놓으면 바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사방에 뺑 둘러쳐가지고 아다리 해서 빼먹는 수준. 요거 외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바둑이 18급이에요.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상태가 늘 안 좋은 애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중학교 2학년 남자의 뇌구조가 제일 궁금해요. 그건 좀 열어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새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나? 예? 여기 중학교 2학년 남자의 둔 부모들 한번 손들어 봐요. 예. 제가 동감이 됩니다. 예. 이제 얘랑 이제 초등학교 때인데 가끔가다 제가 월요일날 일찍 가면 바둑을 뒀어요. 우리는 이제 18급이지만 이 폼은 다 잡고 둡니다. 서로 처음에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가 백을 쥐고 흙을 쥐고 이제 상대방 두면 우리는 바로 쫓아갑니다. 그래서 뺑 둘러쳐가지고 아다리에서 이제 빼먹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다가 지치기면 맨 마지막에 열알 깔고 이제 알까기로 끝을 냅니다. 알까기로. 자, 물어봅시다. 18급짜리가 50수, 돌 하나를 둘 때 50수를 헤아리는 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르는 이 사람들 바둑 두는 거 보면 이해가 갈까요, 올까요?
가지도 오지도 않습니다. 바둑을 왜 쳤다 이러더나 싶지? 예? 그 사람들 바둑 어떻게 둬요? 여기 하나 두면은 우리 같으면 쫓아가겠는데 안 쫓아가요. 자기는 또 딴 데 둬요. 그래서 시간을 걸쳐서 그걸 가만히 끝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게 어느새 집이 되고 성이 되고 영역이 돼요. 50수를 본다니까요. 자, 그러면 대입시켜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를 몇 수쯤 헤아린다고 보십니까? 뭘 생각을 해요? 몇 수쯤 헤아리세요? 처음과 끝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분이 아니에요. 야, 난 최선 다했다고 손터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힘이 부칠 때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세요. 얘가 이제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기억이 되는데 그때 아이들 사이에 야구가 아주 붐이었어요. 야구. 지금도 야구들을 좋아하지만은 글러브를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그 징징거리는 걸 귓전으로 듣고 있었어요. 한 날은 이제 집사람 불러가지고 얘 모르게 서울운동장 앞에 가서 야구 그 이제 글러브 파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하나 달라고 해서 샀어요. 사가지고 나오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놀이가 되려면 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도 별로 야구는 안 좋아하지만은 하나 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것까지 하나 샀어요. 이게 두 켤레를 산 겁니다. 이 두 개를 산 거죠. 두 개를 사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나오다가 이왕 놀이가 되려면 방망이까지 좀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망이까지 하나 구비를 했어요. 이걸 이제 차 트렁크에 싣고 일주일 동안을 다니는데 왜냐하면 그걸 당장 주고 싶은데 시험이 코앞이에요. 이걸 줬다가는 시험 아주 망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 끝난 다음에 준다 계획을 하고 산은 놓고 그걸 트렁크에다 집에다 못 가져 올라가고 트렁크에다 놓고 이제 일주일 다니는데 제가 주고 싶어가지고 아주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예? 아빠들은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 중간에 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아빠를 옆에 앉혀놓고 이제 친구한테 아빠 엿을 먹이는데 참나 우리 아빠는 돈도 없어. 우리 아빠는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어. 이러고 이제 아빠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친구한테. 제가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아빠를 제대로 아는 놈이에요? 모르는 놈이에요? 모르는 놈이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이것도 충성인데 진짜 제대로 충성을 하려면 누구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자기는 구한 게 야구 글러브 하나지만은 놀이가 완전히 될 걸 예상해서 방망이까지 사가지고 이걸 시험 끝나면 주겠다고 차 트렁크에다가 주고 싶은 걸 지금 억지로 누르고 참고 이러고 갖고 다니는 심정은 모르고 친구한테 아빠는 인색하고 돈도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이런 식으로 투덜거린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전 인생에 걸쳐서 늘 우리의 싸움이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내 인생 어느 한 길목에 전혀 내가 기대하지 않는 전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난관이 임하고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긍휼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거기서 성실이란 말은 일관성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개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정확히 알고 두 번째는 내게 어려움이 닥치든 공고한 일이 닥치든 이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맡긴 일이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것을 묵묵히 뚜벅뚜벅 끝까지 사람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한국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알아주는 병 때문이에요. 박수 쳐줘야 되고
공로 인정해야 되고 웬 교회 안에 명예자가 붙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끝내고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가면 이제 한 달 후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오셔서 또 제 2기 사역을 열어가실 겁니다. 정말 어디서도 만나볼 수 없는 우리 귀한 목사님과 함께 분당 우리 교회 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힘이 들더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꽃 피워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분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나그네 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설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면 묵묵히 끝까지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